더위와 가뭄을 해소해주는 고마운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의 양이 다소 많아서 대비가 또 필요해 보이는데요. 특히 충청과 남부지방은 내일 낮까지 비가 계속되겠고요.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mm 이상의 국지성 폭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중부지방은 비가 대부분 그쳤습니다. 비구름이 충청 이남지방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이 지역에 비가 이어지겠고, 중북부 지방은 내일 차차 맑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까지 충청남부와 남부지방, 제주도에는 30에서 80mm, 특히 많은 곳에는 120mm가 넘는 큰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또 충청 북부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로 인해서 열대야도 대부분 지방에서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23도 예상되고요. 춘천은 21도, 전주 24도, 부산은 25도 예상됩니다. 한낮에도 비가 그친 서울 등 중북부 지방은 32도 예상되면서 다소 무덥겠지만, 남부 지방은 전주가 28도, 부산은 29도로 30도를 밑도는 곳도 많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다음 주 목요일에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26도 선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